영어 수학과 함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될 기초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통계학입니다. 영어, 수학, 통계. 어떤 분야의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자가 되는 간에 이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. 나는 인공지능 중에서 로봇을 만들겠다거나, 혹은 뭐 변호사를 만들어 보겠다거나, 혹은 뭐 법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거나, 회계, 세무 회계를 하겠다거나, 뭘 하든 간에 이세 가지 영어, 수학, 통계는 해야 됩니다. 이 통계학 수업은 여러 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첫 번째가 UDST에서 진행한 Intro to Statistics 영어 쓰기고, 두 번째가 Intro to Descriptive Statistics, 그리고 세 번째가 Inferential Statistics입니다.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공부를 합니다. 에피소드 수는 앞에서 약 200개 정도이고, 이걸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버드 대학의 통계 수업 110이죠. 그래서 Statistics 110이라는 수업인데, 이게 웹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수업들 중에 뭐 품질이 괜찮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을 제가 요약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. 한글로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문과 제가 요약한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. These are problems that help you practice that topic and so on. 자, 이 수업입니다. 제가 한글로 요약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총 에피소드 수는 좀 많습니다. 약 300개 정도입니다. 300개 정도에 걸쳐서 통계학 수업을 진행하고, 통계가 쉽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, 처음엔 쉽지만은 나중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어려운 부분은 그냥 통계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, 수학의 캘큘러스나 알지브라, 디퍼런셜 이퀘이션 등과 같이 함께 진도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. 수학의 고급 수학 분야와 이 통계학의 고급 통계학을 같이 나란히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일 기초적인 부분, Intro to Statistics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